불수입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하다가 얼마 전에 고추잡채를 먹어달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고추잡채에 짜장면, 소주 가겠습니다. 짬뽕 국물을 추가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짜장면 기대된다. 아, 역시 달짝지근하니 단무지랑 같이. 맛있다. 이 집 짜장면 잘하네. 오늘의 메인 메뉴, 고추잡채. 너무 맛있는데? 포동포동한 꽃빵. 살짝 찢어서 고추잡채를 듬뿍 올려준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꽃빵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짜장면에 단무지 올려서 또 한 입 먹으면 금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소주나 고량주를 간단하게 곁들여줍니다. 자. 이것 또한 최고의 쌈 중 하나로 인정. 그거 알고 있나? 고추잡채에는 잡채가 없다는 사실.
요즘 짜장면의 맛은 어딜 가나 비슷하지만 그만큼 맛없는 짜장면집을 발견하는 것도 힘들다. 아, 진짜 맛있다. 짬뽕 국물 속에 있는 홍합까지 발라 먹어버린다. 간만에 사치를 좀 부려봤다. 짜장면과 고추 잡채는 너무나 맛있었다. 이 맛있는 걸 어째서 안 먹고 있었는지. 남은 건 내일 볶음밥 해 먹어야지.